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네,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아, 많이 힘드시죠? 네, 요즘에 시장이 너무나도 변덕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좋을 것만 같았지만 또다시 또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항상 이게 참 진부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장은 항상 나빴던 상황이 있었으면 또 좋았던 일들이 함께 공존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와 또 어떠한 이 기회를 준비한 자에게만 오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오늘 그 강의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잘 모르시겠다 이러신 분들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샵377이 신대가 문자 전송 혹은 QR코드 스캔 후 딱 클릭하시면 채널 추가하시면 다양한 부분들도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또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꽃을 피워야 되겠죠. 그럼 꽃을 피우려면 많은 조건과 요인들이 필요합니다. 주식은 제가 실적이다. 주식은 뭐 차트다. 뭐 주식은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오늘 풀어가보자 하는 것은 주식은 스토리다. 주식은 트렌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트렌드 매매법, 주식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굉장히 핵심적인 매매법이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트렌드 이것을 이제 찾아보게 되면 유행이란 뜻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추세란 뜻이 있습니다. 네. 즉 유행이라는 것은 그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추세라는 것은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참 트렌드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트렌드한 옷을 입었네? 굉장히 트렌드적인 감각이 있네. 이런 모든 표현들이 결국은 유행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시장의 주식에서 보면 중심주의다. 근데 이 트렌드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누가 알려주는 걸까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될까요? 아니면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면 될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몸소 체험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겁니다. 결국 너무나 쉬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가끔 이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되게 원망스러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는 것일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배움에 있어서 이렇게 직진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의 베스트 플랜이죠. 근데 이게 바람이 불면, 자, 직진으로 갔다는 거는 내공이 이만큼인 거예요. 자, 약간 뭔가 올라갈수록, 단계가 올라갈수록 불안해 보이지 않나요?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굉장히 좀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 안 된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배워요. 근데 이게 정말 안 채워져.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배워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정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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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이렇게 쌓여지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내공 때문에 엄청 단단해지겠죠.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겠죠. 이게 주식인 것 같아요. 이게 내공인 것 같아요. 시련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그 시련 속에서 내공이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는 어떠한 역할을 해드리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가십시오.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버팀목들을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이 과정을 겪었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저의 버팀목으로 좀 더 빠르고 좀 더 단단한 길을 걷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강의를 준비했다. 그 트렌드 매매법, 결국은 그 중에서도 제가 예전에는요, 뭐 내용을 알아, 뭘 알아, 단타 잘하면 되지. 제가 또 단타 우승까지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식은 차트다. 근데 차트다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제는 예전에는요 기가 막히게 차트 잘 맞췄어요. 근데 속임수 패턴과 AI 패턴이 나오면서 정말 어렵습니다. 주식은 차트다가 이제는 아닐 수 있어요. 모든 AI들이 모든 변수를 다 분석한다고 봅니다. 요즘에 알파고가 바둑에서 이세돌이 한 번 이긴 거 빼놓고는 다 이겼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AI 시대에서 단순히
우리가 모르고 기계적 매매를 진행한다? 진짜 기계와 기계적 매매를 진행하면 만약에 단순히 매법만으로 적용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기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사람과 기계가 싸웠을 때 기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직은 있습니다. 왜? 주식을 하는 주체주는 누굽니까? 사람이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사람의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현대 종목 회장이 딱 가서 우리 500원짜리 동전을 갖고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배민족입니다 하면서 조선 사업을 키운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어떠한 변수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든 AI가 그 변수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라고 했다가 여기다가 이제 디지털 시대만으로는 모든 거를 장악할 수 없다. 물론 AI를 통해서 대회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주식은 질적 분석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양적 분석으로 하면 당연히 다 이기겠지만 질적 분석으로 하기 때문에 디지털 플러스 아날로그 해서 무슨 로그? 디지로그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아날로그식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마케팅은 디지로그 마케팅입니다. 단순히 디지털만 가도 안 되고 감성의 터치. 그러면서 그럼 제가 얘기한 거냐?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더 성공한 사람도 얘기했죠.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애플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경쟁할 때 굉장히 애플이 투박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뭐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항상 거기는 기술은, 테크놀로지는 인문학과의 크로스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쫄깃함, 사람들이 느껴지는 그런 감성을 충족하면서 사실 훨씬 더 성장성과 매니아층들을 만들었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디지털만 갖고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 아날로그적인 방식과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더 많은 미래가 되지 않은 이상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날로그라는 거는 스토리 분석이다라는 거예요. 스토리 분석. 주식은 기술적 분석도 있고 기본적 분석도 있지만 제가 제일 중시 여기는 것은 스토리 분석입니다. 제가 2차 전지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2040년대부터는 모든 차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매출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단순히 어떠한 통계치로만 잡지 말고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환경의 문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우리 이 천지를 봅시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던 적도 있었고 자 우리나라의 강점은 웹툰이라는 강점이 있는데 웹툰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할 겁니다. 감성을 터치하는 기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때 오히려 웹툰 관련주들은 보시면 좋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토리들을 하나하나 맞춰가고 변화할 때 주식은 상승합니다. 사실 우리가 재무제표 보면 제약바이오는 가면 안 되죠.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적자인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실적이 안 잡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R&D 비용만 계속 나가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과 없이 그럼 투자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 투자하는 이유가 있다. 왜? 임상 1상, 2상, 3상 이상에서 라이선스 아웃이 됐을 때 그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얼마일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대가를 보실 때 차트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방식은 뭐다? 스토리를 찾고 들으셔라. 저희가 잘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그 일부는 좀 할머니 밑에서 켰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시는 옛날 이야기가 엄마가 얘기해 주시는 동화책이랑 비슷해요. 예, 그죠? 우리가 이제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냥 할머니 어렸을 때 이야기, 할아버지 어렸을 때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겪어보지 않았던 이야기들이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삶에 묻어놨던 흔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왜 스토리 강조하냐면 결국 주식으로 대박난 사람들은 스토리를 잘 짠 사람들이에요. 근데 현실적인 스토리를 잘 짠 사람들입니다. 코카콜라가 중독성이 강해. 코카콜라가 먹다 보면 굉장히 마케팅도 잘했죠. 산타클로스 마케팅.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잘하면서 그거에 대한 감성을 입히면서 전 세계 마케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워렌 버핏이 산 거죠. 아, 저 음료다. 코카콜라 주식을 사. 뭐예요? 단순히 코카콜라가 처음에 많이 팔렸을 때에 대한 가치보다는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 중독적인 부분,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주식을 사게 된 거죠. 지금의 주가와 과거의 주가와 미래의 주가는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은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어려운 용어들을 좀 해보려고요. 아, 난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오늘은 MCN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 MCN. 멀티 채널 네트워크. 처음 들어봅니다. 예, 유튜브는 들어보셨죠. 예, 혹은 틱톡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 멀티캡 생각하시면 돼요. 2중, 3중 이런 걸 멀티라고 채널. 채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번호도 지금 TV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8번도 누르시고 9번도 누르고 30번도 누르시잖아요. 그 채널, 다양한 채널이 두세 개 이상의 다양한 채널들이 네트워크, 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세상. 이겁니다. 즉 이제는 단순히 TV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예전에 TV라는 채널이 전부를 차지했다면 TV도 되고 유튜브도 되고 뭐 틱톡도 되고 뭐 인스타그램도 되고 다 되는 세상이 이제는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중매체 관점들이 점점 더 확산 속도가 크고 이제는 단순히 어떤 크리에이터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면 창조자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뭐예요? 누구든지 콘텐츠를 생산하고 콘텐츠를 통해서 수익을 보는 새로운 어떠한 로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직장의 반은 또 없어지지만 또 직장의 반은 생긴다라는 관점이죠. 자, 이 MCN이 성장하게 된 기본적인 케이스는 뭐냐?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유튜브라는 것이 이제 결국 시장에서 가장 큰 파급력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1인 미디어를 통해 만들 수 있고 누구든지 간에 10만 명이 되면 뭐 혹은 20만 명이 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벌 수 있는 그런 구조. 하지만 이것도 정말 크리에이터, 정말 창조의 고통을 느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프리카 TV 등의 채널을 통해 지원해주는 회사까지도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MCN 매니지먼트 회사까지도 설립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매니지먼트 사업은 뭐예요? SM이나 JYP나 YG 등등의 사업이죠. 근데 이건 좀 다르죠. 자, 그러면서 컨텐츠 유통,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등의 일을 대신 회사가 해줍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매출액이 꽤 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사업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나 커머스 사업 등을 하면서 제휴를 맺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는 뭐가 되냐면 이게 왜 혁신이라고 표현이 되냐. 이제 무조건 TV를 출연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집에서 촬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회사는 여기 있는 회사 중에 이제 여기가 다 상장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왜?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이 방송 같은 경우 상장 주식 위주로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비상장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스토리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일반인들인데 좀 화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에서 촬영하면 됩니다. 이제는 어떤 이런 그 구조 자체가 어디를 움직여야 된다라는 구조가 아니에요. 항상 내 집에서 내가 편한 곳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여건. 그래서 실제로 어떤 데는 여성분들을 많이 모집했습니다. 남성분들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을 많이 모집해서 화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가 거기다가 의뢰를 합니다. 아, 이분은 이런 어떠한 재능이 있으시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홈쇼핑 투자까지 들어온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들이 발생하고 평범한 나의 회사 생활의 삶이 또 다른 추가된 삶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런 트렌드들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키네마스터를 말씀드렸었는데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 차원보다는. 근데 그 키네마스터가 5배, 10배 갈 수 있었던 게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변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트렌드를 인지하셔라. 자, UAM을 얘기했었죠. UAM을 얘기했는데 안 하다 하셨는데 벌써 UAM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갔잖아요. 새로운 트렌드들. 근데 제가 3D 프린트는 크게 안 하듣습니다라고 그랬죠. 왜?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사업군에 대해서만 확장성을 체크하시자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이 차트가 눌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바닥에서 눌림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모멘텀 유지돼야 된다는 건 인기가 최소한 질문을 하세요. 인기가 10년은 갈까? 최소한 5년은 갈까 했을 때 5년까지 간다는 확신이 들 때만 이거의 트렌드의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모멘텀 유지예요. 그러면 모멘텀 유지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여기에 실제적인 사업을 같이 한다면 실적 유지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차트 눌림, 모멘텀 유지, 실적 증가라는 세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는 종목을 발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인 스토리예요. 아, 스트리 매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차트를 배우고 싶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장기 투자, 성장 투자는 스트리 매법이 최고다. 그래야지만 몇 년, 몇십 년을 수익을 낼 수 있더라. 자, 아프리카 TV입니다. 자, 종목을 떠나서 자 이제 회사는 좋대. 회사는 좋은데 우리가 세 가지 요소가 아까 전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차트가 눌렸느냐. 차트가 하락을 했는데 모멘텀은 뭐 해야 된다고요? 최소한 5년간 유지가 돼야 되고 세 번째 실적은 증가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세 가지를 부합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질문은 던진 겁니다. 차트가 내려왔냐? 얼만큼 내려오는 게 마음이 편하냐?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70%까지 내려오게 되면 접근 가능한 구간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25만 원짜리 주식이죠. 고점이 25만 원짜리 주식이 25만 원짜리 주식이 자 내려옵니다. 어떻게 내려옵니까? 자, 그럼 역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 오히려 60% 빠졌다는 거는 오히려 40% 정도 구간에 있다는 거고 70% 빠졌다는 건 30% 정도 구간에 있다라고 그냥 추론을 하겠습니다. 조금 가치는 다를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지금 70% 정도 빠졌다면 7만 5천 원. 자, 이 정도면 얼마 빠진 거예요? 70% 가까이 빠진 거죠. 충분히 이제는 빠졌다라는 구간이 온 거죠. 70%. 사실은 70에서 80% 정도까지 조정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조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차트 오케이. 자, 60%가 빠졌든 70%가 빠졌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 다음 모멘텀이 유지되느냐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벌어질 일이 뭐가 있지? 5년 동안 성장할 일이 뭐가 있지? 지금 앞으로 3년 안에 이루어질 일, 5년 안에 이루어질 일, 10년 안에 이루어질 일이 뭐가 있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3년 안에 이루어질 일이 있다라고 치면 최근에 벌어질 일 먼저 체크해 봅시다. 아, 월드컵이 있네. 월드컵을 통해서 누군가 중계를 하겠구나. 또 뭐가 있지? 진짜 1인 미디어 콘텐츠들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로직들이 있을까? 광고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오케이, 실적이 좋다. 오케이, 모멘텀이 지금 월드컵이라는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실적의 유지는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실적이 빠지지 않았네. 근데 기대가치로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내려와 있으니 자 7만 5천 원 부근 정도부터는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구간이네라는 로직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차트가 조정을 받고 모멘텀이 유지가 된 상황에서 실적이 유지 혹은 증가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업을 타이밍 포인트로 잡습니다. 자, 시총이 2조 5천억까지 갔던 회사예요. 2조 5천억짜리 갔던 회사가 지금은 1조 이하까지 빠졌죠. 예, 다만 이 종목이 이제 무게감이 좀 있다라는 부분과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더라. 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질문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죠. 근데 왜 한 75% 정도 하락을 봅니까? 왜 70% 정도 하락을 봅니까? 왜 80% 요 정도가 좋냐면 자 80% 하락했다는 건 지금 20% 구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원점으로 돌아가도 5배예요. 이해 가세요? 80% 하락하면 원점으로 가면 5배고요. 자 75% 하락했다는 거는 25%가 되니까 원점으로 가면 4배나 됩니다. 자 70% 하락했다는 건 30%가 되니까 원점으로 가면 3배가 돼요. 자, 그럼 3배 이상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우리는 터치포인트를 잡습니다. 뭘 잡는다고요? 터치포인트를 잡는다. 자,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KINX 똑같은 로직으로 볼게요. KINX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망 업체예요, 망. 쉽게 얘기하면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IT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다. 회선을 제공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이제 세 가지 질문 딱 가지고 차트 조정을 받았냐? 네, 차트 조정을 받았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60% 그다음에 70% 75% 80% 분할 매수할 때는 여기 중에 세 구역을 정하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자, 그럼 이건 60% 조정을 받았나 봅시다. 60%면 40%면 2.5배 수익 정도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우리가 보초병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 1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산의 편의로 해서 그럼 4만 원. 거의 60%까지 빠졌네요. 그죠? 4만 원.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한 52,200원 정도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60% 조정 구간 안에서 4만 원. 나는 그럼 안 사겠다. 아니면 나는 초량 살 때 50%. 50% 밑으로는, 그러니까 고점 대비 50% 위는 안 보겠다, 나는. 왜냐면 전국까지 갔을 때 2배 수익 포인트를 나는 기준으로 잡겠다. 예, 네, 편안하게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요 저항 구간에 박스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플레이 안에서 우리가 종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자, 60% 구간에서 5만 원, 4만 원이죠. 4만 원 구간 안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50% 구간이 얼마예요? 5만 원. 아, 그러면 50% 위는 산다, 안 산다? 만약에 이 기준으로 안전하게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사는 게 맞겠죠. 왜? 50%가 돼야 두 배 수익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 구간에 사게 되면 정고점까지 가게 되면 매매를 진행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자금을 잃을 일은 없습니다. 대신 세 가지 질문 던지라고 했죠. 차트 조정이 됐느냐. 두 번째, 이 사업이 5년 이상 크느냐. 세 번째, 그런 사업 속에서 이게 주도해서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 질문만 하고 나면 종목이 가치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워렌 버핏도 그건 잘 알아줬어요. 뭐냐, 타이밍을 잘 안 알려줬어요, 사실은. 그냥 워렌 버핏 첫 번째 얘기했던 그 Don't lose your money, 돈을 잃지 마라. 그 두 번째는 그 원칙을 지켜라. 이게 주 핵심이에요. 근데 차트는 어느 시점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안 했죠. 항상 그냥 그런 두루뭉실한 얘기 있어요. 위기 속에 들어가고 기회 속에 팔아라. 예,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좀 더 수치화시켜서 전략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키이스트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 이제 배용준님 회사였다가 지금은 SM으로 매각이 됐죠. 자,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MCN 사업을 진출하고 있으면서 자, 지금 제가 MCN이랑 연결을 했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는 5년 성장한다는 걸 인정을 한 거죠. 그 5년 성장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종목의 위치를 잘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충분한 조정을 받았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 두 번째 요소는 다 해결이 되니까 첫 번째 요소와 이제 세 번째 요소에 대한 고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키이스트라는 종목이 자 봅시다. 50% 혹은 60% 그다음에 70% 75% 자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해 볼까요? 80% 자 그러면 50% 조정이면 만 원이어야 되죠. 근데 나는 70%부터 정도 예, 엔터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724, 326, 6,000원대네요. 그죠? 6,000원대는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할 수 있고, 자, 60%대, 얼마에요? 60%면 428, 8,000원. 아, 이렇게 전략을 짤 수 있겠네요. 자, 68,000원의 매수, 6,000원의 매수.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네요. 자, 8,000원에 접근을 했어요. 그죠? 6,000원에 접근을 했어요. 그럼 평단이 지금 6,000원 매수가 안 됐으니까, 한 280원 정도 수익이시겠네요. 자, 이렇게 구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텀도 그렇고 파동도 그렇고 딱 구간 정해놓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마음이 급해지는 게 주식에서 가장 큰 위기가 뭔지였어요. 위기는 조급함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조급해서 지는 거예요. 게임에서 모든 것은 조급합니다. 키스라는 것이 어쨌든 간 지금 시총이 1,500억까지 내려왔어요. 엔터사 대표 종목 중에 하나가 과거에 3,000억까지 갔다가 3,000억에 3,000억 이상까지 갔다가 물론 전환세 이런 것 때문에 가치가 좀 올라갔다가 1,500억까지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1,000억까지 갔으면 오케이 땡큐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1,500억부터는 포인트적으로 그렇게 크게 무리수 있는 구간은 아니죠. 만약에 지금 8,000억 구간이면은 1,300억, 200억대니까 훨씬 더 메리트가 있겠죠. 아 나는 키스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1,200억에서 2,000억까지만 수익이 나도 50% 수익이에요. 50%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열심히 모아서 넣었다. 500만 원 수익을 하면 한 달 월급이 혹은 두 달 월급이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런 식의 가정들이 연출되는 거다. 주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주식이 어려운 줄 아세요? 복잡해서 그래요. 복잡하다는 건 매매가 복잡할 수 있고 기준이 복잡할 수 있고 스토리가 복잡할 수 있어요. 자, 스토리는 말씀드렸어요. MCN은 정확한 이해가 됐어. 수소에 대해 정확한 이해. 근데 여기에 주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주도가 되면 딱 하나 실적이 나오면 주도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2차전지 양극재 주도주가 뭔지 아세요? 실적이 팡팡팡 터지면 그게 양극재 주도주인 거예요. 우리가 고수는 긴말을 하지 않는다. 그죠? 고수는 주식에선 수익으로 얘기할 뿐. 그죠? 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M이라는 종목입니다. SM. 사실 이제 키스토와 연계성이 굉장히 있죠. 근데 SM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YG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SM, YG, JYP, 빅히트 뭐 등등이 있는데. 자, SM, YG, JYP의 공통점은 뭐죠? 그렇죠. 다 수장 이름이죠, 이름. 예. 자, 이수만 씨, 양군 씨, 그 다음에 박진영 씨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3대 기획사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컨텐츠를 공급한다라는 거죠, 기획사 자체에서. 자, 근데 제가 질문 세 가지를 던지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언제든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SM을 왜 말씀을 드렸냐. 자, 근데 이 종목은 9만 원이에요.
최고가가. 근데 실적이 워낙 받쳐주고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공급을 해서 막 천만 뷰, 억 뷰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유튜브 수익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혹은 그러니까 단순히 예전에는 홍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파급 효과가 있냐면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가수분들이나 이런 연예인들이 해외를 나가면 유명한 그 글로벌 아티스트들, 해외 팝송 아티스트들과 함께 같이 공연을 해서 첫 무대를 뛰거나 아니면 뒷무대에 나가서 어떤 조금씩 알리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원더걸스 때나 이렇게 확장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이라든지 싸이가 이렇게 성장한 그 소리를 보게 되면 유튜브를 딱 보고 환호가 되면서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글로벌하게 홍보가 돼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워낙 다중 채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구글 거거든요. 글로벌 어떤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국한된 지리적인 위치와 동향적인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터사들도 두각을 받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제가 스토리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9만 원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9만 원에서 이제 우리가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0%죠. 그러면은 94, 36, 95, 45, 4만 5천 원까지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 기업은 안 내려와요. 워낙 좋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군사 분계선처럼 내가 매수 가능한 구간, 여기는 소량 가능한 구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트렌드를 잡는다고 했을 경우 원래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량 가능한 구간이고 내가 직장 생활인데 근데 여기 뭐가 없어요. 이제 투자 팀에 여기 지지대가 없잖아요, 지지대가. 그러면은 갭은 메꾸라고 있는 거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갭이 메꿔지려면 이게 3만 5천 원 부근 정도가 될 수 있는 구간. 그러면 이 갭이 메꿀 때 한 60% 조정. 그러면 9, 4, 30, 60%죠. 3만 6천 원이네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3만 6천 원이에요. 안 오면. 여기 위에서는 소량. 요 3만 6천 원 부근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딱 해놓고 문을 닫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기대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3만 6천 원은 이 지대와도 동종되니까 이 3만 6천 원에서 매수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운이 뭐 내가 이 종목은 30%만 수익을 내겠다, 50%만 수익을 내겠다. 요즘 스탑로스 잘 돼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매수 매도하면은 끝입니다. 재밌죠. 자, 어쨌든간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도 굉장히 뛰어나죠. 자, 스포츠 마케팅도 굉장히 뛰어난데 요즘에 그 워낙 그 훌륭한 축구 선수들, 배구 선수님들 다 있잖아요, 그죠? 특히 손흥민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또 방송을 보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떠한 스포테인먼트라고 하거든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그 비즈니스 모델. 우리나라 그 여자 골프 선수들 얼마나 잘합니까? 뭐 전 세계에서 뭐 탑이죠, 탑. 근데 그러한 어떠한 인기와 흥행과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신사업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굿즈라든지 NFT라든지 상품이라든지 그걸 또 주도하는 회사가 뭡니까? 갤럭시아 SM이라는 회사죠. 자, 오케이. 그런 것들은 인지가 됐다 치면 자, 계산을 쉽게 해서 그냥 4천으로 하겠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정확하게 가져가시면 되세요. 자, 50%부터 접근을 한다. 그리고 60% 접근을 한다. 자, 이 회사가 50%, 자, 시총이 낮으니까 50% 접근이 2,000원이에요. 자, 2,000원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었죠. 자, 2,000원부터는 적극성. 근데 2,000원 누가 막 지켜? 아, 2,000원부터는 크게 무리수가 없구나. 수학을 계산한 다음에 차트랑 맞추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동일선상의 위치가 있다면 그 자리는 굉장히 여유로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60% 조정이면 1,600원이잖아요. 오케이. 나는 이 종목이 70%까지는 시총이 낮아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 1,6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이중 분할 매매를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나는 평단을 1,800원에 맞추겠다. 1,800원에 맞추고 나서 지금 보게 되면 20% 수익이 났잖아요. 깔끔하잖아요. 시총이 600억이라는 거예요. 500억, 400억짜리가 지금 600억이 되면 30% 이상 수익이 나올 수도 있죠. 1,800원에서 지금은 2,400원이 갔다면 예, 네, 그럼 1,800원에 10%면 180원이니까 지금 2,600원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600원이 올라갔으면은 한 30%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뭐 20% 이상의 수익은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 패턴이 나왔더라. 자, 그럼 세 가지 질문 던지는 건데 첫 번째 무슨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이제 잊어버리시면 차트 조정을 받았느냐. 자, 50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랬죠. 50, 60, 70, 75, 80 중에서 지지왕을 맞춰본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뭘 맞춘다? 산업의 성장성. 자,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패턴과 흐름을 맞춰본다. 자, 세 번째 뭘 맞춰볼까요? 그렇죠. 놓치시면 안 되죠.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거나 혹은 유보율이 있음으로써 회사가 유지될 수 있는 가치 혹은 주도할 수 있는 가치와 명목적 가치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런 것도 있어. 실적이 조금 부진해도 주도주 섹터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걸 혁신을 만들어낼 거야 하면서 가는 것들에 대한 흐름들도 긍정적일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보시는 것도 좋다. 이제 너무 쉽죠. 그러니까 1000억짜리에서 지금 500억짜리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조금 더 볼까요? 아, 요즘에 그 핸드폰이 이렇게 있으면 핸드폰이 거의 카메라죠. 예.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뭐 디지털 카메라 이런 시장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사실. 물론 좋은 카메라 이번에 그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 카메라를 이렇게 이제 요즘에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죠? 들고 다니면서 액션 하듯이. 액션캠도 있지만. 근데 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찍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사람이 더 작네요, 그죠? 카메라가 더 커요. 그러면 움직이다 보니까 떨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떨림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보정해줄까? 조금 더 떨림 현상을 보정을 해서 좀 시야를 좀 확보해주고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 관련주는 무엇일까?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술은? 단순히 우리가 항상 제가 기술형에서도 여러 가지 보자지만 렌즈를 볼 수도 있지만 휴대폰에 구성되어 있는 많은 요소들의 타이밍들이 있고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카메라를 통해서 떨림 보정 현상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기술력과 흐름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성 옵틱스라는 회사가 삼성전기랑 뭐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최고점이 1600원이에요. 예를 들면 1600원. 계산을 하는 겁니다. 1600원에다가. 자, 곱하기 50%면 자, 이제 800원. 자, 50%라고 적을게요. 그래야지 계산치가 틀리지 않으니까. 자, 1600원 곱하기 60%니까 역수를 계산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 100 마이너스 60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죠? 나머지 밑은 이제 생략할 건데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40이니까 41은 4, 64, 640원. 자, 1600원 곱하기 계속 가볼까요? 100 마이너스 70. 자, 480원. 쭉쭉쭉쭉 하는데 여기까지는 안 보겠다. 예를 들면 그러면 640원에서 800원 사이가 매매권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맞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시총이 자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죠. 최근에 쭉 내려왔는데 이런 어떠한 포인트들을 맞춰가지고 그럼 이제 거기서 뭐예요? 지지와 저항과 로직들을 보면서 매도 타이밍과 흐름의 타이밍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주식이라는 것이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단순할 수 있어. 딱 세 가지만 딱 질문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위치. 두 번째는 뭐죠? 그렇죠. 트렌드,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트렌드. 세 번째는 실적. 요 세 가지 포인트가 버무려져서 맞으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진행을 하셔도 된다. 자, 너무 쉽습니다. 원래 주식은 복잡할수록 지는 겁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쉽게 풀어갈수록 주식은 이기는 게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키네마스터가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2,000원짜리가 63,300원까지 갔어요. 어마어마하지 30배가 상승을 했어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가 내려오는 거. 주가는 상승을 하고 남았는데 실적이 안 받쳐줬어. 아쉬운 게 뭐냐면 세 가지 요소가 붙여주지 않으면 내려온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트렌드 정정하겠습니다. 자, 차트 조정. 과거엔 차트 조정이 있었겠죠. 두 번째, 트렌드. 마지막은 뭐예요? 실적이요. 그 위치에 있으려면, 이렇게 딱 버티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실적이 있어야지만 힘있게 버팁니다. 실적이 없으면 언제든지 변동성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자, 63,300원짜리 주식입니다. 63,300원. 주가가 너무 많이 갔죠. 30배 이상 갔으면 쉬어야 됩니다, 사실. 얼만큼 쉴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최고 조정을 계산을 하는 거죠. 20%를 나는 보겠다.
예, 네, 왜냐면 30배 이상 가면 거의 내려옵니다. 끝까지. 회사가 실적이, 근데 30배 이상 갔는데 단기간 안에 그게 실적이 받쳐줘. 그럼 다시 찍고 올라가요. 근데 단순히 그냥 꿈만 갖고 올라갔다. 그럼 쭉 내려와요. 자, 그럼 6만 원이라고 잡아볼까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 종목이 접근할 수 있는 최저 가치는 12,000원부터입니다. 12,000원. 그러니까 지금 손해 중인데 12,000원부터 이제 분할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12,000원부터 접근을 했다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했다면 자, 여기 이제 지금 15,000원 부근이고 여기가 이제 12,000원 부근인데 크게 손해가 없고 단기 트레이딩 자리가 좀 났을 거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 12,000원부터 어떻게 매수하냐? 꿀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의 조정은 일반적으로 심리 저항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12.5%. 자, 그다음에가 예, 25%. 이런 구간대에서 분할로 더 매수를 포인트 잡아보면 됩니다. 기준점을 내가 어떻게 잡고 가느냐. 그러니까 30배 이상 간 종목 어떻게 하라고요? 30배 이상 단기간 안에요. 단기간에 30배 이상 간 종목은 거의 고점 대비 20%까지는 내려오면 해라. 안 오면 어떡합니까? 회사가 좋아진 거예요. 그거는 추격 매수나 지지 구장을 가져가야죠. 근데 만약에 흑자를 유지를 못한다. 적자로 갔을 경우에는 이 낙폭을 감내하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낙폭이죠. 뭐 여기 하한가도 가고 급락도 나오게 되는 거니까 투매 물량이 쏟아지는 구간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까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자 CJ은행까지만 볼게요. 자, 큰 종목이죠. CJ은행 같은 경우는. 네, CJ은행 같은 경우 다이아 TV 협업 및 뭐 미디어 커머스 사업 확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MCN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표현인데 그 20만 원 잡읍시다. 20만 원. 자, 20만 원 잡고 나서 자, 20만 원에서 자, 제가 말씀드렸던 10만 원 반토막이면 그다음에 또 얼마예요? 저 60% 조정이면 8만 원. 큰 종목이니까. 자, 70% 조정이면 까지는 생각을 안 하겠다. CJ&M은 어쨌든 간 많은 구조들을 갖고 있어. 그러면 10만 원, 8만 원 이런 데가 로직이잖아요. 그죠? 10만 원에서 매수를 가능할 수 있고 8만 원은 안 내려왔고. 자, CJ&M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거대한 그 유통 그리고 채널 관련한 업체죠. 거대 공룡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엔 4조짜리 회사였습니다. 얼마 2021년까지만 해도 4조 이상에 있는 회사였죠. 근데 지금 현재 그 위치는 2조도 왔다 갔다 거리죠. 그죠? 50% 이상 반토막이 났으니까. 그러면 이 2조 구간 안에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서 흐름을 보고 매매에 대해서 효율성을 가질 것이냐. 그렇게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 있더라. 저 세 가지를 하는 거죠. 이제 너무나 쉽죠. 첫 번째, 이 회사가 조정을 받았느냐. 두 번째 조정을 받고 나서 트렌드 하느냐. 오늘 트렌드에 대해서 오늘 MCN 트렌드라는 걸 배웠죠. 세 번째 그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수주를 받고 실적으로서의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느냐까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배웠고요. 자 이제 코스피를 좀 볼게요. 여러분들 질문 정말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이제 코스피. 자, 코스피가 이제 우리가 3,300까지 갔었습니다. 더 갔지만 약 3,300까지 갔고 자, 2,300까지 빠졌습니다. 자, 그럼 한국 증시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해 볼까요? 배운 대로 조정을 받았느냐. 자, 그러면 약 1,000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1,000포인트 정도. 자, 우리가 1,000포인트라고 했을 때 100포인트가 330이면 약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자, 10%가 330이죠. 20%면 660이죠. 30%면 990이니까 약 1,000포인트입니다. 제가 계산을 하기 쉽게 하면 이렇게 해도 내가 33 곱하기 30% 조정을 받았다고 치면 73에 21, 73에 2,310이니까 약 30% 조정을 받은 거죠. 지수는요. 종목의 2분의 1을 계산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종목이 제가 50%, 60%, 70%, 75%, 80% 조정을 얘기했죠. 그럼 지수는요?
25%, 30%, 35%, 그다음에 37.5%, 그다음에 40%거든요. 지수는 40% 조정을 받으면 거의 끝자락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코스피가 조정을 받은 거는 30% 조정. 여기까지 받았어요. 거의 30% 조정이면 슈퍼 악재가 아니면 2단계로는 안 넘어갑니다. 2단계로 넘어갈 때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뭐 이럴 때 2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지금 30% 조정까지면 2300구간이면 충분히 조정을 받은 거죠. 제 2310 정도. 자, 그죠? 그렇게 좀 조정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25% 조정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그렇게 크게 2300부터는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 2300부터는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더 본다면 5% 정도면은 한 제가 좀 더해주면 330에 네, 5% 정도면은 한 170, 아, 165 정도. 2480, 75, 2480 정도.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수 기준으로요, 2300에서 2500 정도까지는 크게 부담 없는 자리예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사실은 매집 구간이에요, 매집 구간. 현재 구간에서.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자,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일반적인 트렌드는 매집이 끝나고 나면 20에서 주식은 30% 올라갑니다. 지수는 그럼 10에서 15% 올라가야 되잖아요. 2분의 1 계산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2500이면 2750. 제가 지금 단순 계산입니다. 2750. 2300이면 2530 정도 되나요? 제가 계산이 안 돼. 2300이니까 230을 더하니까요. 2530 맞죠? 자, 2530. 그러니까 요렇게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A 구간이면요. 시장이 좋아지면 여기가 B 구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A 구간으로 넘어가다가, B 구간으로 넘어가다가 다시 A 구간에서 지금 다시 힘을 응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300에서 2530, 2750, 여기가 제가 2800까지도 얘기는 하지만 대충 요 구간에서 대부분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요 구간, 요 2530을 완전히 안착하고 나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개별주들이 큰 종목들은 멈춰 있으면서 개별주들이 막 움직일 자리가 이 자리라고 봐요. 이해 가셨죠?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가 저런 상황 속인데 코스닥은 어떻게 되느냐? 코스닥은 지금 이제 1000포인트, 1025 됐죠? 제가 볼 때 1000 정도가 그냥 그 기본 값인 것 같아요. 1000 정도. 그리고 1000자리에서 자, 지금 이 종목이 30%가 빠진 거예요, 정확하게. 자, 지금 700이죠.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 30%가 빠졌죠. 그리고 700에서 지금 이만큼 반등이 나왔는데 큰 반등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이 이렇게 버티면서 지금 버티면서 새로운 산업 섹터군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어떤 트렌드들이 앞으로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두 번째는 제약 바이오입니다. 이 성향이 다 달라요.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매매할 때가 됐어요. 세 번째는 메타버스입니다. 여기가 기본에다가 새로운 사업이 발생했죠. 네 번째는 UAM입니다. 우주항공 테마가 발생했어요. 도시형 에어 모빌리티. 다섯 번째는 요건 이제 건바이건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장이라고 해놓겠습니다. 지금 점점점이라고 있는 게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은 좀 더 추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에 포함시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2차 전지에서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자 전극 공정이라고 해서 소모형 제품만 하는 겁니다. 양극재를 만들거나 음극재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전극 공정.
전극 공정. 제약 바이오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약 바이오는 사실은 흐름입니다. 거래량을 보고 흐름을 찾는 매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어렵습니다. 고난이도예요. 진짜 고난이도. 전 이 부분에 대한 실력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 메타버스는 이게 새로운 시대의 도래인데 지금은 아닌데 조금 힘드니까 안 보이지만 이거 분명히 확장할 거라고 보는 게 대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 1번은 기기입니다. 아까 제가 뭐 OIS라든지 이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게 나오고 두 번째는 컨텐츠입니다. 자, 이 컨텐츠 안에 다양한 게 포함될 수 있어요. 메타버스 안에 MCN 사업을 넣을 수도 있고요. 메타버스 안에 뭐 엔터를 넣을 수도 있고요. 컨텐츠고. 세 번째는 광고 시장입니다. 뭐 젤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광고 시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아프리카 TV라든지, 그 다음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요 네 가지 안에 근데 메타버스라는 포함 안에 모든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기기 안에 모든 IT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구조가 됩니다. 그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내가 어떤 게 주도되고 나중에 다시 핵심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계속 돼 있으셔야 돼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2차 전지에서 근데 하나 더 확장을 하면 수소로 확장합니다. 여기까지도. 그죠? 근데 UAM이 재밌어요. UAM. 얼번 도시형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딱 어떤 구역을 정해놓고 이 구역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내려오는 거예요. 다 해요. 이게 답니다. UAM은 도시형 항공 모빌리티인데 한국항공우주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게 다 됩니다. 근데 이게 왜 혁신이냐면 항상 그 토지, 부동산 이런 쪽에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은 교통입니다. 근데 지하철을 깔거나 어떤 도로를 까는 것도 굉장히 그 부동산 가치 높지만 이런 어떠한 UAM의 정착지가 되는 곳들은 다 이제는 뭐가 돼요? 발달을 하겠죠. 상업화 되겠죠. UAM을 타고 움직이면 되니까 이제. 지하철 있을 때 땅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예전에 그래서 핫했던 게 뭡니까? 중국이 우리가 1대1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비단길처럼 쫙 깔면은 거기 있는 부동산 값들이 쫙쫙쫙 올라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UAM이라는 모멘텀과 흐름을 통해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스토리를 갖고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을 공부하시면 든든할 거예요. 탄탄할 거예요. 요즘에 제가 그 스토리 메이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이 정말 어려울수록 내 종목이 갈까? 나 또 옮겨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 있는 종목은 10배, 20배 가는데 왜 내 종목은 한 배도 안 가지?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주식시장이니까. 근데 이 스토리 메이법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접근하신다면 불안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손실이 커. 근데 이 스토리는 좋은 스토리고 가의 스토리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스토리 메이법의 가장 기본, 우리나라 동화처럼 권선 징악. 뭐예요?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라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스토리를 짜고 이야기를 짠다면 항상 우리가 맨 처음에는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인공이 성장을 하면서 악을 퇴치하는 주식도 마찬가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샵 3772 혹은 지금 카톡 채널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시장 분명히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언제나 수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성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